2022년 11월 20일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에 초대받은 우리 마을의 어머님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오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양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진한 글씨를 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교통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 그들의 엎드려지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와 구름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만들어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을 힘입으시사 하여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와 척추를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수감사절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교회에 드는 귀한 날입니다. 두고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 날에 가을 농사를 잘 짓고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이 날을 맞이해서 울부러게 이 남아있는 거의 다 나왔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 나와서 교회의 참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왔다가 그냥 어떻게는 그냥 문체가 아니고 아멘. 이곳에서는 우리가 잠시 갑니다. 그래 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참 우리가 제사 지나고 그래 하거든요. 우리 조상을 위해서 왜 그러느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는 막 길게 사면 안 되는 것 하다가 없어지는데 영혼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일어났는데 과연 천국이 있느냐? 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어서 거기는 영원히 우리 사는 곳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모시고 참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하나님 제가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금년에 정말 다는 안 나와도 이렇게 많이 모인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농사를 잘 짓고 추수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능력을 우리 믿는 사회에 주신 그 법에 의하여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장소에 우리 마을에서 남아난 분들이 거의가 다 나와서 이 예배 참석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과 구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곳에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갑니다. 다음 세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확실히 우리는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을이 예나가는 그런 마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귀한 감사를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실 것으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모님 설교를 다 해보면 내가 할 게 없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 수 있는 분은 앞을 보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감사.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어머니 걱정이 참 많죠. 늘 걱정. 평생은 걱정하면서 살아오잖아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뭐가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걱정을 하면 뭐가 나아지고 안 하면 안 나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걱정을 하든 안 하든 뭐 그 일이 풀리라 하면 풀리기고 안 풀리라 하면 안 풀립니다. 걱정을 해도 안 될 일은 아닌데. 그죠? 어머니 잘 들립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면 살아가는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지? 어머니 왜 살아요? 박영국 부사님, 숙모님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왜? 지금까지 왜 살아오셨어요?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한몸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그걸로 인생이 끝이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어머니가 고생했던 그 보답은 어디서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면 다행인데 죽음의 끝이 아닌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죽음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죽음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야 합니다.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저기 저 무하마드 저기 알라신도 믿어보고 사람들 신을 왜 찾냐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그러면 교회 오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그런데 죽으면 다 천당만 가면 다행인데 그게 또 문제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야 이거 이 문제네. 이거 죽으면 내가 이제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걸 몰라.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되잖아. 아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하지. 지옥에 가면 생고생할 텐데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노잣돈도 좀 충분히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천당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가치를. 어머니, 뒤로 좀 땡기세요. 뒤로 이쪽으로 땡기세요. 제 잘생긴 얼굴을 자꾸 보시고 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집사님 뒤에 이제 숨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네. 집사님이 이쪽으로 집사님, 완전히 땡기고 있어요. 아니, 아니면 집사님이 이쪽으로 네. 예. 우리 집사님께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마을에 주민들하고는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또 더 잘해주시고 잘 아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웃음 죽었다. 내가 여기 왜 앉아있노? 근데 여기는 어딘가 지금 뭐. 어머니 이제 지금은 조금 낯설지만 목사님 설교 맞은 게 너무 좋다고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맞으니까 나가자. 아 맞으니까 제가 어머님들 나이보다는 훨씬 어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기 설교하는 사람 접니다. 그죠? 제가 나이도 어리고 우리 어머님들보다도 인생의 경험도 적고 그런데 뭘 배울 기라고 내 설교를 듣고 앉아있어요. 여기 왜 앉아있어요? 천당 갈라. 천당 갈라고 정답입니다. 제가 그 답을 알거든요. 근데 그 답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책을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당 가는 방법을 안다는 거는 그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답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갖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어머님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 이게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분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분.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복음이 뭐다? 천국 가는 방법이다. 자, 이제 설교 끝났거든요. 오늘 다 배웠거든요. 다 배웠었어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복음을 안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깨알 바른 글씨를 어떻게 읽어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그 성경책 읽고 있겠어요? 미역 양식 하러 가야지. 줄 따러 가야지. 그거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 주일에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돼. 그러면 그걸 안 읽어도 목사님이 다 쉽게 쉽게 풀어서 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왜? 공짜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데도 안 와. 사람들이 안 와. 뭐 때문에 안 오는 줄 압니까? 아이고야,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던데. 아이고, 내 돈도 없는데. 나 우리 아들 용돈 주는 거 아끼 써야 되는데. 아이고, 11조도 내야 되는데. 돈 생각부터 해. 또 어떤 사람들, 아이고, 몸이 아파갖고 못 가겠다. 막. 몸이 아파도 놀 때는 막, 거기 용돈 잡고 잘 온다.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어머님들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오냐면은 성령님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인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 온 공간에 다 계시는 하나님. 온 천지에 다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들 오늘 요 교회 오셨죠? 어머님들, 아이고, 그래, 저, 사모, 뭐, 맨날 와가지고, 떠들어 살고, 막, 심심하면 사탕도 사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에 아무나 못 옵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라서 못 옵니다. 우리 마을에 이 교회가 있다는 거는 이 마을의 복이에요. 마을의 큰 복입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오셔야 돼, 빨리 오셔야 돼. 빨리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어, 할렐루야, 나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막대기 놓고 얼른 들어오세요. 뭐, 눈치 보지 말고 얼른 오셔야 돼. 아니, 기다리고 있었잖아, 빨리 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왜. 어디서 승모하기를, 어디서? 여러분, 살면서 왜 행복하지 않느냐? 여기 어디서, 어디서? 왜 내가 참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왜 그러냐?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래요? 요즘 굶는 사람 없어요.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잠도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왜 이렇게 나 혼자 있으면 외롭냐? 쓸쓸해. 이제는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요. 어머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야, 오늘도 내가 눈을 떴네. 내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레 아침에 죽을지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뒤만 다 쳐다보고 하니 일로 오세요. 일로. 여러분 오늘 잠을 주무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편안히 주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오래 살라고 합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럼 내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갈지 나쁜 곳에 갈지 결정을 해야 돼.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만 하고 살았네. 아이고 나는 뭐 좋은 데 못 가겠네. 아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천당 그럼 천당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이웃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이놈은 지옥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천주교 알죠? 천주교. 천주교 성당. 성당 가면 뭐라고 하면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안 가르친다니까.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뭐 하라? 주위에 와서 예배를 해라. 그리고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요.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만 천국 데리고 가겠네? 아니라니까. 내가 집에 밥 한 공기가 있어도 반 나눠가지고 이웃하고 나눠 먹는다. 이웃에 상을 당했네?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 이웃에 큰 잔치가 벌어졌네? 나 같이 웃어주는 사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농사 지어요? 미역 양식 합니까? 여기 저기 망어 있잖아요. 망어가 미역 양식 하는 거 소리 들어봤어요? 물고기가 어장을 쳐놓고 뭐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쓸 거 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부족하고 늘 걱정하냐? 하나님께 안 구하거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있어봐. 내가 알아서 벌어서 내가 알아서 쓸게요. 하나님 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도와줘 있어. 나는 엄마 대신입니다. 요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고집.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망한다 그러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겨. 그냥 맡기는 걸로 안 돼. 맡겨버려라.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 어머님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살아봐야 한 30년밖에 더 살겠어요? 예? 아, 무슨 소리 합니까? 40년? 내가 볼 때 우리 장로님 보니까 한 50년은 더 살거든. 아니, 건강이 나보다 더 좋아. 아, 맞아요. 더 건강하셔. 여러분. 징그럽대요. 아, 그거는 좀 심하다. 장로님, 징그럽게 살면 안 돼요. 징그럽게 살면 안 되고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네. 어머님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 마을 사람들하고 한 번씩 만나도 눈 인사하고 아이고야 순이야 어디 가노 밥 먹나 어깨 두드리주고 오늘 우리 잘 자고 내일 또 보자. 여러분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 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역 양식 가고 뭐 하고 뭐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또 고등도 따야 되지 뭐 우리 자식들도 미역 나눠 먹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 끝나버렸네.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면은 하나님 아이고 내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하고 좋은 데 가자 하고 손잡고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봐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아 살아보지도 않고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면서 아이고야 평생 오늘 같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날 있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런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땅에서 천국을 누려봐야 돼. 그래야 천국 가면 그 좋은 감정이 계속 연결돼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뭐 지옥 같아도 참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 죽었어도 천국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근데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디다보고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에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고독한 사람일 거야? 아니요. 더 고독하고 불행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이 마을에서 한번 보세요. 이 마을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지. 교회 와서 헌금 내라 뭐 그거 아니 헌금 안 내도 돼. 돈이 없는데 헌금을 찍어요. 헌금은 왜 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주체할 길이 없네. 밥 한 그릇 먹다가도 막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뚝뚝뚝 나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좀 용돈을 갖다가 안 쓰고 살아났다가 아이고 나 이거 우리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지. 그렇게 해서 눈물 젖은 돈으로 갖다 내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고 그래 아이고 묶어 떨어져라.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돈 많은 게 없겠어요?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노?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돈 걱정 하지 마세요. 돈 걱정을 하고 가는 거는 절이야 절. 절에 가면 시주해야 되죠. 교회에 와서 왜 헌금을 하냐면 헌금을 내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목사도 먹고 살고. 목사는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예배 준비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을에서 번듯하게 운영이 잘 돼야 이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에너지가 이 마을에 이렇게 퍼져.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을에 선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불행한 마을이에요.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 불행한 거예요.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온 전신을 다니고 사탕 주고 뭐 주고 다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 천당 보내려고. 큰 교회 와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좋은 에너지 받아가지고 혼 영 받아가지고 좋은 곳에 가라. 저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재벌. 그래서 우리 마을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켰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한테 잘 못하고 하나님한테만 잘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잘하는 만큼 사람한테도 잘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조금 못난 부분이 있어도 모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교회 집사로 쓰고 권사로 썼다니까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교회 오기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뭔 예수가 필요해? 그런 사람 어디 갈까요?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대.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자기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하고 살아왔어.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 나 좋은 일 하고 근데 나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봐도 너는 모르겠다 누군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고집 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신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거로 끝. 죽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은요 약해 빠진 존재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옆에 와서 누가 푹 찌르잖아요. 옆에서 누가 푹 찌르고 성격 한번 탁 건드려봐.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데? 어디 내 성질을 건드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도 나도 내 성격대로 막 하고 살 누가 못해 그거 나도 하는데 뭐 내 성격대로 막 지깁니다 막 그러고 살면 되지. 그거 하지 말라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서 그 성격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입니다. 아 오늘은 죽이지. 아 오늘 한 1시간 정도로 내가 죽여. 그럼 2시간 뒤에 와서 누가 또 성질 딱 건드리봐. 아이고 마이고 막 못 참겠다 막.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 변했어요. 그 사람 속부터 변해와. 겉으로는 똑같아. 근데 속부터 변한다니까. 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런 사람이 돼. 주변에서 봤을 때 와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더만은 사람이 좀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좀 변했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저 사람 뒤를 잃고 쫓아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네? 그럼 나도 교회 가야겠네? 요게 전도입니다. 내가 변하면 돼, 내가. 여러분이 앞으로 살 길은 하나님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붙들어야 돼. 이걸 붙들지 않으면 내 삶의 가치를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대충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막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아예 모르겠다 막.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생에는 내 삶의 절대적인 신을 붙들고 가야 돼. 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거룩해져.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거룩하다는 말 들어봤죠? 아이고 저 사람 참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 세상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고 싶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쫓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1억이, 100억이, 1000억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죽을 때 들고 갑니까? 죽을 때 관에다 넣어달라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를 관에 넣을 때 한쪽 손을 밖에 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 손을 밖에 냈어요.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는데 관에다가 몸을 다 안 지어도 왜 한쪽 손을 내놨습니까? 그분 유언이 내가 천석군 만석군인데 내가 죽을 때 보니까 빈손이더라.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와서 보고 뭘 배우겠어요? 하하, 천수꾼 만수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전부 다 나눠주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마을에 마을 회관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천수꾼으로 살아서 만수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성도들 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딪히거나 또 외로움에 고독함에 아픔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 와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지백채 오장육부에 주님 성령의 기름칠을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호두 마을의 어머님들과 호두 교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